Left to the right.
Journey you destination. I don't wanna ever
I need your password.사실 이번에 콘서트를 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에 좀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서 또 솔로 콘서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작년까지 연말까지 일본에서 솔로 투어를 했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어떻게 솔로로서 콘서트로서 어떻게 해야 좀 또 다른 콘서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편곡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대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영상도 직접 다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콘서트 제목이 룸 622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섹션별로 어떻게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방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다음에 들려드릴 곡들은 좀 아주 신선하게 편곡을 좀 했어요. 좀 특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박수 치는 곳이 어딘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약간 이 편곡 스타일이.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음악적으로 천재니까 당연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이번엔 이 방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다음 곡은 여러분도 이제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갈게요. Mileage.
나의 지르고 모두 지겨져 사라져.
추워져 더 늘어내 여겨져 주여 둘러봐요 혹시나 그대가 내 곁에 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발라드 곡과 여러분 재즈 편곡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제가 또 재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연습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틀렸었어요. 사실 어제 공연 전까지 계속 틀리다가 어제는 성공해서 오늘도 잘 부른 것 같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는 그런 무대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그런 또 색다른 스타일의 곡을 들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도 많은 연습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와 이런 것도 잘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무대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약 9년간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받은 걸 제가 노래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에너지를 드릴게요 원기옥을 드릴게요 Let's go! 예. Yeah. Do you see me falling? Another day, 어제와 같은 시각에 잠을 깨 가까운 카페에다 커피 한 잔 심지어 날 반기는 인사도 똑같은데 찾지만 I don't know, no
make you mine. 내 손을 잡아.
너무 늦지만
happy now, girl. I'm not afraid to die.
me gusta mucho tú. A mí me gusta tú. 난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이제 밴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저의 콘서트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밴드 분들을 소개할게요. 다음은 우리 밴드 마스터 박수! 기타! 정재비! 우리와 함께 처음 하는 베이스 심영주. 다음은 파워풀한 드럼입니다. 드럼 염성기. 다음은 살사를 잘 추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즐거워요? 즐거워요?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Okay, let's go, let's go. Vamos, vamos.
자, 마지막 곡입니다. 걸걸해. 걸걸해, let's go. 이게 말이 돼. 저게 많이 될리 없지 없지. I need to take a breath. 거쳐도 네 모습이 멈칫 멈칫. 나만 드디어 찾아와 나만의 baby. I'm ready to give all my love into you all back. 지금은 오랜만에 킥백 오늘 저기 산지 보여주시에 늘 떠미지마 떠미지마 아마 좀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뭐래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나도 지키처럼 말해 내 여자 You are 여자 가자 해 찾던 게 아냐 그런 거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야 이것이 너 파란색의 하이위 조명은 노란색 I'm still green light 곧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될 거야 너의 비싸 네가 비난이 말인 따라 하는데 감히 널 따라 잡게 방 넘어가는데 너도 알겠지 너 울볼 테니 오가될 테니 여기까지 I'm ready to give all my love into you all back 이에 많이 걷지 마 심장 너가 Thank you.
버리지 못한 네 선물 잠시 망설이다 내려놓은 스노볼 눈이 올까 작년 오늘처럼 눈이 오면 곳곳에 예쁜 추억들 피어나 반짝일 때마다 내 맘 더 따뜻하게 녹아 준비를 했었는데 뒤에서 여러분 노래를 더 듣고 싶어서 더 천천히 나왔어요. 다시 불러주세요. 넌 아닌 내 맘속에 너와 나 순간이 얼마나 지 아니 많은 시간이 흘러도 너에게 줘 You're my love 널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멋진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고 진짜 여러분들이랑 함께한 시간들이 진짜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지금 스태프분들이 앞에 앞머리 조금만 정리해주세요 라고 지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뭐 앞머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진짜 이 부분에 제가 준비를 했던 멘트가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진짜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랑 함께 20대를 진짜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20대가 끝나고 2018년에 제가 30살이 됐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진짜 다시 태어나더라도 정용화로 살고 싶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은 진짜 너무 축복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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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케이.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진짜 멋있어요. 진짜 뭔가 밤에 별이 많은 밤에 딱 하늘을 보면 있는 그런 모습 진짜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다음 곡 소개를 할 텐데 제가 다음 곡 만들 때는 27살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27살이었는데 처음에 이 앨범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 만들 때 진짜 설레고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만든 이 노래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그 설렜었던 그 기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지만 27살에서 제가 30살이 돼서 가사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27살이라고 부르면 좀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팬분들이 이제 3살로 해라 30살 아니다 Young Forever다 그래서 3살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3살로 불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짜 이 노래 제가 27 years old 이거 했는데 제가 30 years old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제가
그래갖고 어제 3로 했는데 3랑 썰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부르는 게.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어제 처음 도전해서 썼는데 3years로 3살로 3살로 제가 노래를 불러볼까 합니다. 말을 잘하는 3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좀 잘 귀담아. 네. 가사에 나오듯이 오늘도 부모님도 오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또 가족들 그리고 부산의 친구들 다 오늘 공연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나오면 감동을 받지 않을까. 아무튼 저의 포인트는 일단 세사를 잘 부르자. 1절에 초반에 나오니까 네, 화이팅. 네, 열심히 한번 잘 불러볼게요.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는 부분 네, 만약에 그 부분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불러줘야 돼, 그 부분. 오케이? 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3 year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제 할 때만 해도 뭔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오늘도 여기 와서 무대 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에너지와 행복을 주고 싶은데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행복을 너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됐는데 너무 오늘 이 순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멋진 정영화가 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행복한 시간들만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한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시간들인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는 모든 것 앞에 제가 진짜 작은 돌멩이라도 제가 다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계속 웃는 모습만 계속 보고 싶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함께한 그 시간들 너무나 밝게 웃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함께 어두운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터널이라도 우리 같이 빛내서 함께 걸어갑시다. 저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진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 작은 시간이든 큰 시간이든 우리 함께한 시간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웃는 시간만 웃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마지막 곡이 올 줄 모르고 뭔가 아쉬움도 많이 남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공연이고 그래서 우리 또 함께한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이 콘서트를 위해 함께한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밴드분들, 댄서분들 다 같이 정말 열심히 만든 공연 좀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래도 이 순간도 정말 여러분들과 저한테 멋진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함께 불러주세요. 어느 멋진 날. 어느 멋진 날 따뜻했던 날